봉독해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다르게 삽시다. 현대교회에 병이 있다고 하면 뭘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앓고 있는 병이 있다고 하면 뭘까? 생각해 보면 특히 저부터도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르게 살고 있을까?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나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몸과 달라야 하는데, 몸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어야 하는데, 다르지 못하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문 목사, 아직도 교회 하나? 그렇게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현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만 59년째 지금 전도사 때부터 목사까지 합하면 지금 금년이 만 59년이고 내년이면 만 60년이 되는데 내년에는 이제 은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선교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동안에 여러 군데 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 중남미 지역, 그리고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살아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갈렙의 얘기입니다. 갈렙은 유다지파 여분네의 아들이죠. 출애굽 후 2년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려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족장을 보낼 때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그 결과를 모세와 아론 그리고 회중에게 보고할 때 열 지파 대표들은 그 땅에 실과를 보이며 그 땅 거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며 크기 때문에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외쳐댈 때에 오직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갔던 여호수아만이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렇게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유리 방황하면서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방황하면서 결국은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먼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달라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 다른 백성들하고 달랐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아무개는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한 말씀은 다른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갈렙을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갈렙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의 다른 모습들이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자기 앞에 주어지는 이익에 급급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닥쳐오는 위협에 결코 굴복하지 아니하며 대세에 밀려서 자기의 지조를 꺾는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갈렙은 대세 앞에서도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모면하려고 아부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비겁하게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14장 6절에 보면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들려주셨던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마음이 달랐다고 했는데 마음이 다른 것은 어떤 것이 다른 거냐라고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갈렙처럼 다르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아 아무개는 저들하고 달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로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냥 적당하게 쫓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의 병이 뭔 줄 아십니까? 성도라고 하면서 성민이라고 하면서 신자라고 하면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인지 교인인지 이건지 저건지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에게 본을 끼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도의 문을 막는 그러한 일들도 흔히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기에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대세를 쫓지 아니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쫓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쫓아가되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고 온전히 쫓아가야 된다. 이왕지 우리가 예수 믿고 살 밖에는 좀 다르게 살자.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가서 어느 교회 집회를 하면서 집회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 목사님이 무슨 질문을 하려는가 싶어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무슨 질문을 할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대답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도대체 저분이 우리를 어떻게 아는가? 그런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 참 목사님 치고는 참 희한한 질문을 하네. 아니 우리를 보고 당신 예수 믿느냐고 하는 그런 질문을 처음 받는 질문인데 제가 설명을 하니까 나중에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내가 과연 예수를 제대로 믿는가?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는가? 그 질문이거든요. 왜 내가 거기에 앉아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분들 보고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물었겠습니까? 제대로 믿느냐? 제대로 장로노릇하고 제대로 목사노릇하고 제대로 권사노릇하고 제대로 집사노릇하느냐? 그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온전하게 주님을 쫓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영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이 없는 꽉 찬 부족함이 없는 꽉 찬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우리도 갈렙처럼 온전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절구하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매사를 성실하게 처신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처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개 보면 민주주의를 다수 가결이라고 그러죠.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숫자가 많으면 이기거든요. 어느 회의에 가서도 다수 가결로 결정을 해요. 다수 가결로. 한 표라도 많으면 이기더라고요. 뭐 그게 잘못됐냐, 잘 되지 못했냐, 그거는 시비를 하고 싶지는 않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보세요.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안 돼. 거기 못 들어가.
아니 그 사람들 보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는 뭐 그 사람들에 비하면 뭐 메뚜기 같은 아주 나약한 존재에 불과해. 안 돼. 안 돼.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갈렙은 대세 앞에 위축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큰 무서운 세력, 큰 세력, 나보다도 더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런 세력 앞에 굴복당하거나 위축되거나 아부하거나 무너지면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수에 의해서 위축되거나 휘둘리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갈렙은 다수 앞에서 위축되거나 휘둘리지 않았다. 적은 10대 2, 12 지파 중에 10 지파는 안 돼. 두 지파는 돼. 그런데 이게 숫자적으로 됩니까? 민주주의 식으로 거수 표기를 했든지 다수 가결로 결정했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수 가결로 합시다. 그래서 손들게 하면은, 야, 열 지파는 못 갑니다. 그러고 두 지파는 갑니다. 그러면 자, 열 지파가 못 간다 그러니까 가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야 될까?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은 그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약속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불변하고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언약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처신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매사에 성실하게 자기가 얘기하는 그 이야기의 결과의 파장이 어떻게 일어날지 상관없어요. 뭐 돌멩이를 던져서 돌멩이 맞아 죽든지 뭐 열 지파에게 아주 곤욕을 치르든지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너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고 들어가서 밟는 그 땅이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 그는 믿었기 때문에 아멘. 다수 앞에서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비록 적은 무리이고 사람들 보기에 참 형편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바라보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는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녹록지 못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성실히 대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갈렙은 군중의 난폭한 행동과 살기 등등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다르게 사는 비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보기에 달라야 합니다. 말이 달라야 하고 행동이 달라야 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쟁이 같아.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데 그 소리 듣기도 부끄럽게 생각한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그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다르게 살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다르게 산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정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산다고 하면 부끄러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오늘 현대가 이게 어리가 없는 시대, 배신이 아주 판을 치는 시대, 아주 배신을 떡 먹듯이 하는 그런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조가 있는 사람은 옳고 그릇됨을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 것을 분명히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의 지조를 지킵니다.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 이 지조가 없어서 그래요. 이 신앙의 지조가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부는 대로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리고 그가 지녔던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켰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지조를 지키는 사람을 바보로 취급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도마뱀처럼 변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몸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한심한 세상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우리의 본래의 색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성민이라고 하는 이 지조를 굳건히 지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중하기까지 4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우리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도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들어가서 내 발로 밟는 그 땅이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지는 땅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갈렙 저 사람 바보 아니야? 멍청이네. 아니, 밟기만 하면 그 땅이 자기 땅이 돼요. 이거 세상에 이게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아주 험지를, 뭐 요즘 뭐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뭐 험지 출마해야 된다고 야단 법석이던데, 아니 뭐 요즘 뭐 어쨌든지 그 뭐 험지에는 안 나가려고 뭐 그렇게들 했었는데, 우리 갈렙은 험지를 택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40대나 지금 80대나 그때나 이때나 똑같습니다. 그러니 문제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식으로 말하면 저 멍청이네. 갈렙 저 바보야. 아니 편안하게 좋은 땅 골라가면서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내 발로 밟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그거 다 마다하고 여호수아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를 일컬어 하나님은 그들과 달랐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 아닐까요? 눈앞에 보이는 조그마한 이익에 몰입해서
자기의 인격도 팔아먹고 자기의 소신도 그냥 뭉개버리는 그런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어떤 환경에 처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나를 택하신 그분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신앙의 지조를 꺾지 말아야 되지요. 버리지 말아야 되지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건강해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저도 많이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운전을 좀 안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제가 1년째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2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재밌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당신 걱정이 안 되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그렇게 목사하기 싫어서 뺑소니 치던 사람 목사 만들어 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인데 그 뭐가 그래 걱정이 되냐고. 저보다도 믿음이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음 주일부터 당신이 설교해야 되겠다고. 나보다도 당신이 설교해야 되겠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교회가 앓고 있는 이 병,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다르구나. 달라.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달라져서 뭔가 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그런 성도들이 그러한 직분자들이 그런 사명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렙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